네, 이런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대부분이 수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대학의 고민이 큽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어제부터 임상실습 수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3, 4학년 학생이 대상인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6명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학생 대비 참여율이 2.8%로 저조하지만 학교 측은 수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계속 29일부터 실습은 그때부터 해야 학생들이 회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집단 요급을 피할 수 없는 마감일이 점차 다가오면서 수업을 재개하는 의과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부터 수업을 다시 시작한 학교가 전체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85%인 34곳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나머지 6곳도 늦어도 5월 중순부턴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제 5월 13일 날 개강을 연기했고 그 이후에 좀 또 봐야죠. 하지만 이달 중순까지 의대생 56.5%가 유효 휴학을 신청해 학생들은 강의실에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휴학 승인 여부를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교육부가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휴학이 거부돼 향후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대학과 학생 사이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학 때를 처리 안 해줘서 나의 등록금이 사라졌다. 이것은 학교의 행정 처리의 위법이다. 라고 주장하면 학교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죠.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학교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